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니, 또 달라요. 아니에요. 신경안정제는 먹으면 졸리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분노가 가라앉아요. 저는 6개월 먹고 이제 다 좋아져서 끊었는데 아,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영양을 줄이면서 이제 상담 치료하고 그러니까 한 6달 때쯤 됐을 때 우리 주치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님 종교 없으면 종교 좀 가져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종교가 있으니까 이제 가게 됐죠. 이제 장하 같은 힐링법이 있습니까? 네.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저는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서 내가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목표치와 내 현실의 갭이 스트레스더라고요. 내가 이만큼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네네. 내가 이만큼 가면 뭐 스트레스가 없죠. 그렇죠. 근데 목표는 이만큼인데 능력이 밖에 안 돼. 그럼 늘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방법은 제일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 내리는 게 이거 내리는 게 빨라요. 이거 아주 쉬워요. 기대치를 내리면 기대치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나이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스트레스, 소소한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 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노동만 많이 해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노동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런 거는 높은데 육체적인 거는 별로 힘이 들질 않아요. 그렇죠. 그 갭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먹고 사는 직업이 의사다 보니 이거는 뭐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노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해서 몸을 그만큼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럼 맥주 한잔 먹으면 푹 자요. 근데 실제로도 산에 가는 건 확실히 분노 조절에 효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산에 갔다 오면 분노가 더 치밀하게 산에 가는데? 덜 타서 그래요. 산에, 그렇죠. 우와, 덜 타서 그래요. 산에 정상까지 갔다 오잖아요. 산에 딱 내려오면 분노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분노할 힘이 없다니까요. 네, 산에 갔다 오면 딱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배고프다, 네. 네. 목마르다, 힘들다. 먼저 산에 한번 갑시다. 네, 저는... 네. 네. 됐어요.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막 시끄러울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앉아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네? 네?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진짜 재수없지 않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아니,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럼 뭘 하면 될까? 옛날에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수학 정석책 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풀다가 보면 네. 이게 왜 이랬지? 아, 왜 이랬지? 그럼 한두 시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 그쪽으로 정신이 또 다른 쪽으로 딴 데로 이제 정신을 좀 팔아야 되니까. 저희는 보통 안 궁금한데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고 그냥 어렵다. 옛날에 풀었던 문제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청와대 정치 안 올리셨다면서요? 네. 네. 아 내가 몇 가지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정치는 네. 관심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정말 저는 지금도 전 국민들이 정치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누가 좀 같이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가족. 그럼 가족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 집안도 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려고 그러면 좀 더 바깥도 행복해져야 다 행복해. 나만 행복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네네.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귀결되는 문제가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 유학 가 있을 때도 투표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그래요. 투표하러 들어오라 그래요. 네. 어떤 정치 하나 올렸어요?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 신문고라고 지금도 아마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었냐 그러면 뭐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그때 계속 요즘도 문제가 되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아 그때 옛날 제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 병원 했을 때 경험. 병원을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이제 주 5일제를 해야 되니까 아 주 5일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놀지 말고 일요일은 놀더라도 월화수목 금토를 돌아가면서 노는 거야. 6명이 1명씩 교대로. 그러면 토요일도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꼴이 되잖아요. 5명을 고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놀지 말고 6명을 고용을 해서 교대로 놀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병원 수입도 늘고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지만 어찌됐든 일하는 사람이 쉬는 거는 주 5일을 하죠. 월, 일, 화, 일, 수, 일 이렇게 노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은행이든 이런 데도 토요일, 일요일 놀지 말고 은행원에도 좀 더 고용을 늘리면 되니까 토요일까지 다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 40시간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당위성에 대한 거를 제가 경험했으니까 쭉 써서 이제 착 그 신문고 인터넷 탁 쳐서 보냈죠. 일주일 있다 답이 탁 날아왔어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아의 의견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두질렀다.